눈물 생각날 때 오게 돼요. 야, 그렇네요. 정말 맛있네. 여기 자주 오시나 보죠? 아, 네. 여기서 대학원생을 하고 있었고요. 아, 대학원생. 밥 먹으러 가끔씩 이렇게 내려가서 그때 좀 눈물을 먹고 싶어요. 혼자 계시는 경우가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살아가지고 고등학교랑 대학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다니다 보니까 아 그러셨네요. 아 네네.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아 부모님은 한국 계시고 네네. 대학교 때는 저 혼자 살면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서 혼자 있으니까 거의 혼밥을 하세요. 그쵸. 지금도 네 지금도 혼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혼자 그럼 미국에서도 혼자 식사를 많이 만들어 드셨겠네요. 김치 하나를 못 구해갖고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. 아 김치로? 네네. 예전에 어머니랑 같이 만들어봤던 기억도 있고 해서 네. 한번 만나보자 해갖고. 한림마트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. 그때 네. 6시간 정도 차로 6시간. 6시간. 거기까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갖고. 김치 때문에. 네. 그걸로 막. 부대찌개도 해먹고 김치찌개 해먹고 김치 볶음밥도 많잖아요. 아 너무 좋더라고요.